자폐. 조기 검사, 조기 치료만이 희망입니다. 30개월 미만 아동의 자폐가 의심된다면 지금 바로 검사하고 지금 바로 치료하세요. 에이도스 검사 2년 동안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바로 검사하세요. 30개월 전에 조기 치료한다면 자폐 조기 극복도 가능할 것입니다. 자폐 조기 치료 호전율 임상 연구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30개월 미만 자폐 아동 대상 한약을 이용한 통합치료 시 정상 범주 회복률 관찰 연구 한약을 이용한 자폐 치료 가능성을 확인하고 SCI 끝국제학술지 프론티어즈인 뉴롤로지에 보고한 아이토마토 연구팀이 2차 임상연구 조기치료 호전율 연구를 시작합니다. 30개월에서 60개월 사이에 자폐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연구에서는 33%가량의 아동이 정상 범주로 회복된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번 2차 연구는 12개월에서 30개월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기 개입 연구이기에 더욱 높은 치료율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6개월간 당질 제한 식이요법이 진행되는데요. 또한 한약 복용 병행과 서너 가지 영양제 사용 시의 효과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순수하게 내과적인 개입만으로도 자폐를 호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연구 과정에서는 다양한 무료 검사 혜택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에이도스 검사 2회와 카스, ABC, SMS 검사 및 소변 유기산 검사, 지연성 알러지 검사, 안정성 확인을 위한 각종 혈액 검사비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연구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 링크에 공고 확인 후 아이토마토 한의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